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토레스 EVX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요런 얘기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모카에서 전기차 화재 별로 안 난다며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니 전기차 역시나 화재가 심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토레스 만드는 회사 KGM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야, 자동차 업계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내용을 다 공개하는 거,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일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여기 보면 완전히 검은 연기가 막 올라오면서, 와, 불길에 완전히 휩싸여서 활활 타는 모습이죠. 완전 무서워요. 이걸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할 겁니다. 야,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났구만, 전기차 무서워서 타겠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닙니다. 이거만 보고 엉뚱한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뭔가 타겟을 하나 잡아서 저거 나쁜 놈 저거 때리자 이런 식으로 가는 분들 너무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되고 좀 내용을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우선 핵심은 세 가지. 전소된 토레스 EVX LFP 배터리를 탈거해서 확인한 결과 화재 흔적이 없더라. 배터리에는 불이 안 붙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멀쩡한 거예요. 둘째, 화재 26분 만에 화재가 진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전기차 배터리의 화재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사고는 토레스 EVX 화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16일 오후 3시경에 부산 북구의 강변도로를 달리던 중에 이 토레스 EVX의 후미를 다른 가솔린 승용차가 추돌했다는 거예요. 이 차 는 더 뉴 프라이드이기 때문에 2015년 정도에 나온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추돌하자마자 뻥 하고 화재가 난 거예요. 화재가 계속 커지면서 이 불이 토레스 EVX까지 옮겨 붙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예요. 아니, 불 난 건 기아 프라이드인데 토레스 EVX 불 났다 이러니까 KG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프라이드 불 난 거는 아예 보도도 안 하고 기사는 토레스 화재 이렇게 나는데, 야, 이거 전기차는 이렇게 억울합니다. 아니, 가솔린차는 박으면 불나요? 내연기관 역시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다행히 인명피해 전혀 없었고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확한 사고 원인은 경찰, 소방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전소된 토레스 EVX KGM이 부산 서비스 센터에 입고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방당국도 같이 나왔고요. 그래서 함께 배터리를 탈거해서 그 결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배터리 셀에서 화재 흔적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신기하죠. 불 나는 거 보세요. 이렇게까지 차가 활활 탔어요. 이 토레스 EVX의 밑에 있던 이 LFP 배터리는 불이 붙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진을 지금 자세히 보면 배터리 일부는 불이 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불에 확실히 그을린 흔적은 있습니다. 그게 더 대단하죠. 아니, 불 났구만 무슨 뭐 안 났다 그래 라고 얘기하시는데, 일부가 불이 났으면 사실 더 대단한 겁니다. 불이 붙기 시작하면 배터리라는 건 열폭주가 돼서 배터리 전체가 다 탈 때까지 불을 끌 수 없다 라는 게 기존의 생각이었는데, 그런데도 배터리가 열이 오르거나 불이 옮겨 붙지 않고 그대로 꺼졌다 라는 거잖아요. 이거 LFP라서 더 안전한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물론 LFP가 더 안정성 높은 배터리다, 이것만큼 맞는 얘기입니다. 뭐 올리빈 구조라고 해서 실제로 더 안정성 있다고 하죠. 내구성도 더 높고 지금은 밀도가 더 낮고 여러가지 단점이 더 많지만 가격이 더 싸고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만큼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LFP라고 해서 불이 붙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과도한 시각인 것 같고요. 전기차 배터리 생각보다 불에 잘 안 붙는다, 이게 더 맞는 말일 겁니다. 저희가 통계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통계를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자동차 화재는 매년 몇 건 정도 나는 걸로 보도되나요? 뭐 한 10건? 20건? 우리나라에서 실제 자동차 화재는 매년 4,000건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1년에 4,000건이면 하루에 13건이 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전국 어딘가에서는 지금 자동차가 몇 대씩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흔하니까 이거 굳이 보도가 안 되고, 보도가 안 되니까 우리는 자동차 화재가 안 나는 줄 아는 거죠. 반면에 전기차를 보면 화재가 연간 수십 건도 안 됩니다. 너무 적은데 보도는 훨씬 많이, 훨씬 크게 이루어지죠. 뭐 흔히 얘기하잖아요.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고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너무 흔하고 너무 당연한 건 보도가 안 되는 겁니다. 가솔린차 뒤에 가솔린을 싣고 있는데 불이 나는 건 당연하지, 전기차는 지금 불이 났다고 하면 당연히 핫하니까 당연히 앞다퉈서 보도하는 분위기가 있죠. 언론 보도를 보실 때는 어떤 게 보도되고 어떤 게 보도되지 않는다는 이 차이를 꼭 알고서 보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소방청에서 이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전기차와 가솔린차, 어떤 차가 어떤 식으로 화재가 발생한다,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구형 레이 EV 그리고 구형 레이 가솔린 모델 이렇게 두 대를 놓고 등유를 붓고 불을 붙여봤는데, 가솔린 레이는 처음에 붙이자마자 30초 만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근데 레이 EV는 가솔린차처럼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데도 한참 걸렸다. 30분 이상 불을 태우고 나니까 그때 불이 붙었고, 그러고 나서는 가솔린차는 금방 불이 붙고 그 다음엔 불이 꺼졌는데, 레이 EV 전기차 모델은 불이 붙고 나니까 그걸 끄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솔린 연료통에 들어있는 거 그거 다 타고 나면 그럼 가솔린은 더 이상 탈 게 없잖아요. 처음에 폭발적으로 불이 붙기 때문에 가솔린이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배터리는 한참 동안 시간이 걸려서 타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불 타는 게 당연하고, 어쨌든 지금 봤을 때 배터리는 가솔린만큼 불이 잘 붙지 않는다, 이것만큼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흔히 얘기하잖아요. 야 너 불광동 휘발유 몰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휘발유는 불이 잘 붙는 것의 대명사. 불광동 배터리 형님 모르냐? 이거 좀 이상하잖아. 배낭에다 뭔가 메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배낭에 보조배터리 잔뜩 들고 다닐 수 있죠? 강남역에 휘발유 메고 한번 다녀보세요. 그러면 그거 기동타격대 출동하고 뭐야 테러야 뭐야? 이러면서 난리가 나죠. 휘발유는 그만큼 불이 잘 붙고 정말 위험한 물질입니다. 자동차는 엄청나게 위험한 물질을 1.5리터도 아니고 50리터씩 싣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고 휘발유차가 불난 사건인데 이 전기차의 화재 이렇게 보도되는 거, 와 진짜 억울하겠다. KG가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보도자료를 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토레스 EVX 화재로 LFP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KG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레스 EVX LFP 블레이드 배터리 국내 최장 보증기간 10년 100만 킬로 제공, 이렇게 보증을 한다는 건 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그러니까 네가 이 차를 폐차할 때까지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야,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그만큼 LFP 배터리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건데, KG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느냐, 이 LFP를 정말 믿고 있는 거예요. 우선 안정성이 높고 두 번째 수명이 깁니다. 우리나라는 요 안정성에 대해서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LFP 하면 그냥 싸구려 이렇게만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BYD는 이전부터 LFP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앞장서 왔잖아요. 그래서 LFP 배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쇼를 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저도 안 가봤지만 BYD 공장은 너무나 커서 공장을 걸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모노레일을 타고 몇 번째 역에서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냥 도시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해요. 자 여기 공장에 보면 로비가 있는데, 이 웰컴 센터 로비에 가면 매일 이 실험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유리 방이 이렇게 있고 로봇이 드릴로 배터리에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NCM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테스트하는데 엄청난 성광 내면서 폭발합니다. 당연히 폭발하는 동안에 배터리 지금 0V로 바로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BYD의 LFP 배터리를 놓고서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여기서 전기가 뽑아지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서 드릴로 이걸 뚫어요. 드릴로 뚫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런 수준이면 불이 안 날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토레스 EVX는 요 배터리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레스 EVX가 그만큼 안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 레이 EV도 LFP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LFP 배터리는 CATL 배터리라서 이거하고 같은 배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LFP에 대해서 뭔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장면이긴 해요. 중국에서 배터리 테스트하는 장면들을 보면 막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불에 태우고 차에 끌고 다니고 온갖 테스트를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여간 중국은 좀 유별나고 좀 촌스럽고 이게 뭐야 싶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이걸 보여주면 믿어지긴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댓글들이 막 이렇게 따라 붙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요런 댓글도 있어요. 니오 ET5 이거 잠깐 시승하고 왔잖아요. 거기 댓글이 아직도 붙습니다. 중국에서 배터리 교체식 차량 2차 배터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뭐가 좋다고 난리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지금 이 배터리 떨어진 거 맞죠? 맞는데 그 차는 이 차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택시로 운행하려고 이제 막 시작한 업체가 있어요. 중국 진리에서 운영하는 카카오 택시가 아니라 카오카오 오토가 내놓은 카오카오 60이라는 자동차입니다. 이 니오 같은 경우는 3년 넘게 이걸 해왔고 1000개 넘는 스테이션을 이미 깔았는데, 여기서 배터리를 교체할 때 최신식은 3분 만에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카오카오 오토 1분 만에 교체한다.
아니 3배 빠르게 유치한다는 거예요. 출시를 언제 했나? 올해 3월에 했습니다. 올해 3월에 출시한다고 보도자료를 뿌린 다음에 몇 대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로부터 두 달 후에 배터리가 갑자기 떨어진 거야. 이거 형편없는 회사죠. 그러고서 2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준에서 중국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기준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5개밖에 없잖아. 5개면 현대, 기아, GM, 르노, KGM 다 믿을 수 있는 회사야.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회사가 500개였어요. 우리보다 100배가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있었고 그 중에 90%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여전히 50개가 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또 90%가 없어져야 제대로 된 자동차 회사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회사 중에 정말 이상한 회사들이 많고 그 자동차 회사가 사고를 일으킨 거죠. 그럼에도 억울한 사람은 있을 겁니다. 저희가 타고 왔던 그 니오라는 회사가 배터리 교체 시스템을 했잖아요.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수익을 내진 못했어. 배터리 교체 시스템이라는 게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고 정말 많은 차가 팔리기 전에는 수익을 낼 수 없는 모델이죠. 그럼에도 이 사용자들 굉장히 만족하고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도 갑자기 이번 일로 배터리 교환 시스템이 문제구나 라면서 잘 되고 있는 니오가 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니까 정말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니오 문제는 아니다. 이 엉터리로 만든 새로운 회사가 사고를 친 거다. 이것만큼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한 뉴스는 대부분 어딘가 왜곡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자를 못 받죠. 관광 비자가 없습니다. 상용 비자로만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회사에서 초청을 해줘야 그때 단수 비자로 갈 수 있어. 복수 비자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정말 특별한 회사에서 특별한 초청을 해줘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정보도 좀 막히고 최근 들어서 중국 전기차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살펴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국산이든 중국산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생각보다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번 토레스 EVX 사고로 다시금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레스 화이팅! 아,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전기차 이렇게 안전한가? 뒷차에서 화재가 났는데도 이 차가 멀쩡해. 내연기관차 무서워서 어떻게 탑니까? 와우.